예, 여기는 이천 상업지구에 지금 새로 지어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285세대인데 여기 특징이 이쪽 점선 부분이 전부 다 상업지역이에요. 이천 시내에서도 상업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아요. 근데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하나 예를 들면 여기 롯데캐슬 1차가 작년 11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이게 3억 4천에 분양을 했고 지금 현재는 4억에서 4억 2천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2차가 올 이 7월 8월 달에 다 완판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36평 기준으로 4억 7천이 돼요. 그 3억 4천에서 4억 7천으로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이쪽이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업지다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옆에 있는 양호 내안에도 오피스텔인데 여기는 평당 800만원에 분양이 됐고 여기는 저희는 880만원에 분양이 됐는데 여기는 3년 전에 가격으로 된 거고 지금 현재 880만원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광역도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이제 그 오피스텔 하면 제일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전용률이에요. 전용률이 바로 옆에 있는 양호 내안의 오피스텔은 45%, 포화로는 41%, 저희 같은 경우가 55.8%니까 전용률에서 상당히 차이가 큰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중도금도 대출이죠. 50% 대출이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0%에다 잔금 10% 해서 70% 대출이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익률 분석표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1.5룸을 분양을 받았을 때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 공급가액은 1억 4천, 부가세 1,050만원에서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에서 계약할 때 1,507만원이 계약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을 하면 105만원은 다시 환급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금 들어가는 건 1,4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로 대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잔금 30%에서 10%는 또 추가로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총 분양 금액에서 대출 금액을 빼고 그 다음에 이자를 3%대로 계산을 했을 때 월 대출 이자는 한 26만 3천원 정도가 나가고요. 보증금은 적게 잡았습니다. 500만원. 그 다음에 실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2,960만원. 이거는 나중에 잔금까지 다 들어가는 비용이 총 비용이고 월세는 65만원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실제 임대 수익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뺀 상태에서 3천만원을 투자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은 38만 6천원. 그래서 1년으로 하면 46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로 하면 15.6% 정도 나옵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3%에서 4%대 나오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인데다가 대출이 70%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이 극대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내 돈은 3천만원, 즉 1억이면 세 채를 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억에 내가 한 달에 110만원 정도? 110만원 좀 넘게 임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임대 수익을 세채를 샀을 때는 그렇게 그만큼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들어가는 자금 요 2,900만원 요 자금 대비 수익률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또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건 이제 따로 자막으로 올릴게요.